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정말 시행되는 건지, 된다면 언제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종부세나 상생 임대인 외에 다른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어제였습니다. 7월 25일 날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통과가 됐죠. 총 6가지 법령이 통과됐는데요. 종부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이 세 가지는 지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이 됐는데요. 올해 8월 2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이나 재건축 이익환수법 시행령, 마지막으로 국토기본법 시행령, 이 세 가지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각각의 본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시행령별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시키는 부분이죠. 원래는 올해 100%가 적용됐어야 되는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는 거죠. 적용 시기는 올해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을 하니까 올해부터 적용받는다라는 거고, 주의하실 건 올해는 60%인데 그럼 내년은 얼마로 할까? 아마 며칠 전 기사 보니까 내년부터는 2018년도 기준 아마 80%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게 80%였다가 2019년부터 문정부 시절에 2019년에 85%, 2020년에 90%, 2021년에 95%, 그리고 올해 100% 이렇게 해년마다 5%씩 올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다시 60%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다시 80%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더 바뀝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는데,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고요. 건축 허가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는데 이걸 좀 완화시켜서 건축 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5년 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축 허가 대상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지을 때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30세대 미만 29세대까지는 건축 허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줄 때 그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원래는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민간 건설 임대를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이게 공시가격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완화가 됐었는데 이걸 좀 더 완화시켜서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민간 건설 임대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화된 공시가격 9억 이하를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민간 건설 임대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사용 승인 받거나 아니면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적용 시기는 올해 11월 달에 종부세를 고지받는 그분부터 올해부터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생임대인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이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생임대인이 되면 나중에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거주 요건을 주겠다라는 건데 현재도 그 제도가 있죠. 현재는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러니까 그 주택을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만약 그 비과세 받는 조건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다면 그 중에 1년 반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다 새롭게 바꿨죠. 개선된 내용을 보면 일단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임대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고 그 계약을 2년간 유지한다면 그때는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만약 그 주택을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해당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그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주택을 12억 초과해서 팔면 12억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그 과세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년당 거주 4% 보유 4% 이 8% 받는 이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때 마찬가지로 그 2년 거주 요건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게 상생 임대인인데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준시가 9억 이하 이거 폐지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됐는데 이것도 폐지해서 지금 시점에 다주택이지만 나중에 1주택자로 그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택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적용 시기는 2021년 12월 20일 상생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날짜죠. 그때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계약 체결 기준이니까 입주일자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자, 첫 번째는 민간 건설임대. 근데 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그래서 법인사업자가 민간 건설임대 등록을 하면 차후에 양도할 때 그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 20%포인트를 더 내야 하는 이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라는 건데 이때 주택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 이하인데 이걸 9억 이하로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올해 8월 2일부터 8월 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정말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없을 거예요. 공공 매입 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그러니까 이 법인이 공공 매입 임대 건설 사업자에게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 20%포인트를 더 내는 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라는 건데, 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결이 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소규모 주택정비법 본법이 개정됐는데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라는 거죠. 올해 2월 달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하겠다.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해당이 됐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같이 넣어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킨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아파트를 매수하면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날 공포가 됐고 실제 시행 일자는 6개월 후니까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도 이제 개정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을 따르는 재건축에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역시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때 지위 양도가 되는 그 기간, 뭐 보유와 거주 기간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는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충수 제한 규정을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현재 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충수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이제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역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절차를 구체화한 건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본법에서 올해 2월 달에 개정이 될 때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립총회 절차라든지 뭐 대표자 선임하는 그 동의 과정, 그리고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을 선임하는 그 과정들은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역시도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법률을 보시면 사업 시행 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우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이것 외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이런 적체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라는 것, 이건 역시 또 적용 시기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재건축 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도 올해 2월 달에 재건축 이익환수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 개정된 거죠. 올해 2월 달에 본법인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어떻게 개정이 됐을까? 그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상가가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대 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할 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개시 시점에 주택 가액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 상가 조합원의 불합리한 점, 이걸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건데, 이건 역시 2월 3일 날 공포가 됐고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시행령도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부대 복리시설의 가격, 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근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대 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는 거고,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조정 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 시점 주택의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 이거를 반영해서 조정하겠다라는 건데, 핵심은 재건축 주택 가액에서 부대 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하겠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에 그 재건축 부담금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이제 개시 시점 주택 가액, 이 개시 시점 주택 가액에 부대 복리 시설의 가격을 포함시키겠다. 상가로서의 그 가격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거기에 개발 비용 포함한 금액을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빼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과율을 곱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구하는 거죠. 자, 적용 시기는 역시나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도 국토기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한 거죠. 올해 2월 달에 국토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정말 참고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이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의 초광역권 계획, 이걸 신설했습니다. 그럼 이제 초광역권은 뭐냐? 지역의 경제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합니다. 그럼 계획은 뭘까?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 목표라든지 아니면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기반시설, 산업발전 관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광역계획의 수립기준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은 생략할게요.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적용 시기는 역시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궁금해하셨던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 상생 임대인으로서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과 함께 기타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라는 것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시행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정부가 협치를 이뤄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과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협치를 이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